분산동 동화쌤입니다. 개념풀에 있는 대담원 정리인데, 개념풀을 공부하기 전에 스크랩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랩으로 이걸 해주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자세한 걸 공부하는 건데, 선사시대는 역사전입니다. 그럼 역사시대와 선사시대는 기준이 문자입니다. 역사시대는. 그러면 선사시대는 뭐냐? 유물과 유적으로만 계산합니다. 유물과 유적. 물건과 흔적. 자, 구석기는 구석기하고 신석기가 있는데, 여기에 중간에 중석기라고도 넣을 때가 있습니다. 중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그러면 여기는 재료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재료. 재료. 그러면 여기는 돌이고, 여기는 청동인데, 청동은 800도 정도의 녹아요. 근데 조금 물러요. 딱딱하기도 하지만. 그럼 철기는 1500도에 녹아요. 그러니까 점점 구하기 어려운 재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조선까지 이후에 여러 나라의 등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지역의 세부적인 역사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구석기는 뗀석기라면 요 중석기는 잔석기라고 그래요. 잔잔하게 떼어내는 거예요. 다다다다 자세하게 좀. 이거는 갈아온 거. 이건 한 번에 툭툭 거칠게 뗀 거고, 이거는 뗀 다음에 다 조금 다듬은 거고, 요거는 완전히 갈아버린 거예요. 어쨌든 뼈도 뼈바느냐 이런 거 썼고, 이거 동굴이고, 이거는 막집은 그냥 여기저기 기둥 놓고 만들어 놓은 거고, 이때는 이동해서 수렵 채취하고 평등 사회였습니다. 이제 간석기가 되려보면 신석기부터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신석기 혁명이라고 그래요. 신석기 혁명은 농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신석기 혁명은. 그럼 이건 조피, 조그만한 좁쌀, 피, 지금 벼농사 할 때 뽑아내는데 좀 딸기같고 조그만해요. 조피에서 벼농사가 청동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석기가 벼농사 시작 안 했다는 거예요. 하고는 체크를 해두셔야 되고, 토기 종류는 흙으로 그릇을 만들었고, 이제 음집은 땅을 좀 파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경생활하고 정착생활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동생활에서 신석기 혁명은 이제 한 군데에 정착을 했어요. 물 있는데, 농사짓기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농사짓기 좋은데를 하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자꾸 사유재산이 생기니까 뺏으러 와요, 사유재산을. 그런 다음에 나를 노예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수비하기 좋은 구릉지, 얘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막고 여기서 살아요. 그럼 이쪽이 잘 보이죠? 이런 구릉지에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청동기 문명, 청동기 문명이 주고, 이게 바탕이에요. 청동기 문명이 주고, 철제는 사실은 철기 문화나 철제는 무기로 거의 많이 쓰였어요. 무기로만. 무기로 쓰이고, 제사용 용무나 기구 같은 거는 청동기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농경 문화 바탕으로 고조선이 이어지고, 그래서 고조선 자리에 이제 부여가 생겼어요. 부여. 그러면 다섯 부족이 연명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알아요.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성씨를 잃으면 가족 단위에서 씨족 단위 돼요. 이 성씨가 있는 게 몇 개 모이면 부족이 돼요. 큰 부족. 그럼 뭐 부족이 연맹해서, 큰 부족들이 연결해서 만든 게 오부족 연명체예요. 다섯 부족이. 힘센 사람이 죽으면 같이 죽을, 같이 묻어버려요. 뭐 시녀나 뭐 이런 사람들. 그게 순장이고. 이때 제천 형사의 이름이 부영이에요, 부영. 영고. 근데 부여에서 갈라져서 고구려가 나오고, 부여에서 갈라져서 나중에 백제도 나오거든요. 백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여에서 갈라져서 얘도 오부정 연맹체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연맹이니까 이제 동맹 맺고. 근데 여기 제천 형사가 이게, 얘네는 동맹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제천 형사 하지만, 이게 큰 집이에요, 큰 집. 큰 집에서 제천행사를 했을 때는 백제에서도 부여로 갔고 고구려에서도 백제로 갔어요. 자, 서옥제하고 민며느리가 있는데, 이 서옥제는 남자가 자고 죽으니까 어린 남자를 사위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럼 서옥은 집을 져가지고 사위가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러면 옥저 동해 옥저는 옥 같은 소조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여기는 민며느리래요. 고구려에서 자꾸 여자를 뺏어가니까 일찍 여자를 며느리로 둬요. 그래서 민며느리제예요. 됐어요? 자, 동해는 옥저 밑에, 옥동자 해서 동해 밑에 있었고, 여기에 읍군이나 삼노가
이 부족 짱의 이름이에요. 읍근삼로. 그 밑에 백제, 이 밑에 내려가면 여기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게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나중에. 그러니까 마한, 마한은 백제가 돼요. 목주국처럼. 목주국을 바탕으로. 요 밑에 조금은 변한이 되는데 변해서 가야가 돼요. 육가야. 진화는 진하게 여기에 짱 박혀 있어요. 금성에는 이게 사로국 신라예요. 근데 요 삼한에 보면 요 삼한 만지란 변환이잖아요. 요 소도가 있어요. 소도 신성구역. 그럼 뭐냐면 정치 군장의 힘이 안 미치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그 전에는 단군항공 고조선의 단군항공 시하면 정치 군장이 단군이 이게 제사장이고 왕검이 힘이 세니까 정치적인 힘인데 이게 일치가 됐었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에 이 제사장 구실을 하는 애가 따로 여기에 있고 여기에 동네 짱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조금씩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에 있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흐름만 잡아주는 거예요. 흐름 잡고 그럼 이를 들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래서 변환해서 변한가야 변한거야 해서 변환해서 가야가 됐고 요게 K는 고구려잖아요. 고구려는 부여에서 왔다는 거지. 근데 오면서 왕자가 일부 세력을 데리고 이동을 해서 자리를 잡으려면 이렇게 법률명령을 발표를 해야 돼요. 왜? 법률명령이 발표했다는 것은 왕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권을 해서 요 태학이니까 대학으로 교육까지 시키는 거예요. 밑에 애들 일할 수 있는 애들 자꾸 키워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광개토 대회 때 넓은 땅이에요. 땅이 넓은 대왕 만주를 다 정복하고 이거 왜까지 해서 호우명 그릇 해가지고 왜 물리치 그릇 신라의 중으로 났고 나중에 장수왕이 평양 저 수도가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평양으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번을 움직이는데 천도는 수도를 움직이는 거예요. 평양은. 그래서 남하정책 이걸 남진정책 남하정책이라고 하죠. 실제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이 백제가 제일 근처가 초기에 강했어요. 평양도 공격을 했지만 이 백제가 이게 왜 가깝냐면 여기서 한강유역에서 중국하고 무역하고 외하고 무역하고 이게 좋아요. 자리가 이게 뭐라고? 이동인구가 많은데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초고왕 때 제일 처음에 얘네들이 4세기 때 전성기를 이루고 그 다음에 얘네는 5세기 때 전성기를 이루고 얘네는 6세기 때 이제 전성기를 이루죠. 자, 무령왕릉 뭐 이것도 있지만 25단단은 전 해외에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백제가 개발한 식민지까지 전부해서 22개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왕족도 되게 많고 귀족도 좀 많으니까 이걸 파견해가지고 관리를 한 거예요. 자, 성왕 때 사비천도 했는데 그래서 부여 옛날에서 부여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다시 백제가 아니라 남부여라고 남쪽에 있는 우리 부여라고 하자 부여의 정통성을 잊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여도 이 한강유역으로 하다가 한번 옮겨요. 옹진 이렇게 사비. 자, 옹진은 옹이니까 곰나루터 해서 공주고 사부에서 사비는 지금의 부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울 지역에서 고구려에서 쫓겨서 옹진으로 갔는데 여기는 산성이 많고 방어는 쉬운데 발전이 안 되니까. 좀 발전했을 때 여기 성왕 용성하게 왕이 되니까 사비로 편도를 해서 평야 지역에서 좀 넓게 자리 잡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신라 시대 때도 법이 흥에다 불법이 있어 율령반포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기토를 잡는 거고 영토가 누가 제일 많냐에 따라서 전성기가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중흥을 위해서 누가 노력을 했느냐 해서 중흥기라고 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율령 반표하고 불교 이차동에 순교 해가지고 목을 쳤더니 막 흰피가 난다 이렇게 해서 이차동 순교 이후에 불교 공용하고 진흥왕 때 흥했어. 그래서 한강유역까지 정복을 하니까 대가역 금강가역은 일찍 정복을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육가역 가야가 있는데 이 금강가역 중심으로 6개의 연맹이었는데 금강가역 김유신 이 장군 타가 신라에 붙어요.
그래서 후기에는 대가야 중심으로 되는데 이 진흥왕 때 대가야까지 연명을 하게 되죠. 근데 가야는 왜 그러면 이렇게 육가야 연명으로 접냐면 되게 철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쇠를 전 세계에 수출했어요. 뭐 일본도 뭐 이러면서 다른 나라도 수출하고 그러니까 돈이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고 그러니까 뭐 합칠 이유도 없고 그랬어요. 지리적으로 좀 폐쇄된 것도 있었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삼국이 그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이게 신라가 제일 약하니까 외세를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는 고구려도 멸망 이렇게 좀 백제가 멸망 먼저 되고 고구려 멸망됐네요. 그죠? 고구려 멸망시키고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상륙을 해요. 당나라군이 상륙을 해서 바다에서 이렇게 육지로 상륙을 한 다음에 신라랑 양공을 해서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여기서 백제 멸망시킨 것까지 힘으로 해서 고구려 위로 쳐나가고 왼쪽에서도 치고 해서 두 가지 양쪽으로 양동작전으로 고구려를 멸망시키죠. 근데 이제 매소성이란 성하고 기벌포 이렇게 왼쪽 서해안 왼쪽에 있는 곳에서 큰 전투를 하게 되죠.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그런 면이 많아요. 신라가 영토가 어디까지냐, 통일신라의 영토가 어디까지냐. 여기에는 발해가 생겼잖아요. 발해가 생겼으면 당나라가 여기 찾아있는데 갑자기 발해가 생겼다. 그럼 당나라 몰아냈다 이런 얘기인데 신라도 어디까지 영토를 정했냐 이것도 이제 논란이 많은데 어쨌든 신문왕 때 관료전, 관료전은 뭐냐면 관리에게만 토지를 줘요. 토지체계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 나라를 만들 때는 공신한테 다 줘요. 땅을 잘라서. 이걸 노급이라고 해요. 그러면 노급을 주면 여기에 있는 수조권뿐만 아니라 세금 걷는 월, 그 권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 일시키고 여기 있는 애들 거의 자기 작은 왕국이에요. 귀족이 이 마을은 내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노급을 폐지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땅을 줄 테니까 여기에 있는 세금만 걷어가라. 그러다가 이제 세금만 걷어가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야 너 전현직인데 현직만 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왕이 줄 수 있는 땅이 줄어들어요. 주인이 다 정해지니까 농사 짓고 좋은 땅에 예, 땅이 점점 줄어들어서 세금을 주는 게 점점 줄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왕이 관리하게 세금을 주니까 땅을 주니까 왕권이 강화되죠. 자, 아홉 개 주고 다섯 개 특별시예요. 다섯 개 특별시. 그러니까 신라 금성이 여기면 여기에다가 무슨경, 중원경, 무슨경 해가지고 요거를 보완할 수 있는 대도시들을 만들어요. 다섯 개를 육성을 해서. 그래서 전국을 다스리게. 근데 전국이라고 해봐 이 위에는 하나도 영향을 못 미쳤죠. 왜? 자체적으로 전쟁에서 당나라에 의지해서 이겼지만 여기를 전체를 통화할 만큼 다스릴 만큼의 군사력도 안 되고 그랬던 거예요. 자, 발해는 고구려 유민, 고구려 유민하고 말갈족하고 결합해가지고 말갈족에 있는 부족장의 힘센 무술 힘센 애가 대조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나라 만드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왕 때는 당나라 산둥반도가 뭐냐면 한국을 공격할 때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요동반도가 있고 저기가 산둥반도가 있어요. 이해되죠? 여기에 강이 이렇게 있는 요 강의 이름이 요하예요. 요하강.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반도가 요동반도예요. 여기에 성들이 산성이 요동성도 있고 무슨 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쳐들어오면 여기서 막 막았어요. 그래서 양만춘 장군이 화살 써가지고 싸웠던 것도 요동성이에요. 그 요하 동쪽은 요동, 이쪽은 요서라 그래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산둥반도예요. 산둥반도. 그러면 여기 한강에서 이렇게 가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을 공격하거나 중국에서 고구려를 공격하면 요 산둥반도의 요 오른쪽 개, 요쪽 개에다 항구에서 출발을 해요. 거의 그 항구를 미리 산재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셌다는 거죠. 자, 선왕은 선명하게 해동, 동쪽 나라의 융성한 나라라는 말을 칭찬을 들었다는 거고 얘네들이 삼성육부인데 정당성 있고 무슨 성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여기에 세 개, 육부 중에서 여기에 세 개 이런 식으로 독특한 구조로
볼턱은 중국은 이렇게 삼성에 있으면 육부가 요 밑에 이렇게 여섯 개의 부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줄기에 이 특이한 구조로 삼성 육부들을 체계를 만들었다. 다섯 개의 큰 도시. 이게 구조 오소경처럼 큰 도시하고 15부 62개의 작은 도시들, 뭐 군대 뭐 1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조직들을 만들어서 되게 넓었으니까 도시 중심이에요. 자 보십시오. 신석기는 그냥 사람들, 애니메이션, 토테미션, 이거 토끼 생각하면 그 동물 모시는 거고, 동물 신앙, 곰, 호랑이. 이 애니메이션에 보면 바람신, 물신, 불신, 바위신 있죠. 이런 걸 정령신앙이라고 해요. 정령신앙. 바람의 정령, 뭐 물의 정령, 바위의 정령 이렇게. 샤머니즘은 지금도 있죠. 무속신앙. 이런 걸 바탕으로 하다가 천신신앙에서 하늘의 신화의 단하다. 천민사상이라고 해요. 하늘의 신의 자식이다. 그래서 천민사상이라고 해요. 천한 민족이 아니라 하늘의 민족. 하늘의 백성의 자속이라고 하고, 단군 왕건 신화가 있었어요. 삼국시대의 주류는 뭐냐? 삼국시대는 완전히 불교죠, 불교. 이게 완전히 주류고, 이게 완전히 비주류고, 불교와 도교가 주류예요, 차례. 원래는 도교가 1차 주류고,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가 공인되면서 이게 2차 주류가 되고, 유학은 통치구조로, 조선시대 때에도 유학이 주류는 아니고 통치사상으로 됐다가 양반들에서는 주류가 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오래 살고 싶고 복받고 싶고 비나이다 하면서 예술하고, 그죠? 구름하고 신선 쓰고 하는 게 첫 번째 주류였는데, 불교를 왜 받아들였냐면 불교 부처님 중심으로 한 명을 딱 만들으니까 이걸 왕하고 연결시켜서 사상을 통합하니까, 야 나는 무슨 신이 안 하고 하나로 딱 되니까 관리하기가 좋다는 거야. 그래서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받아들였고, 원래 불교는 천국에 가고 뭐 이런 건데, 지금 현실 상황에서 복을 부는 거, 부처님이 지금 잘하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고려시대에 뭐 대장경 이런 거 만들면, 이 대장경을 만들면 몽고군이 물러가고 그런데 도움이 될 거라고 진짜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현세 기복적이에요. 이제 유학은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들, 안양이 성리학 들어오는데 신진사대부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조선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양반들의 생활윤리가 됐지 백성들은 거의 불교윤리예요. 그 다음에 역사서 글자 편찬하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유학이 발전하면서 당파도 되고 그랬죠. 그러면 이 생활윤리, 그러니까 생활윤리보다는 이제 통치 철학으로 받아들였는데,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고려시대까지는 다 불교가 대세예요. 이건 고려 마렵이나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육두품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한문 공부하고 중국에 와서 뭐 제안하고 그럼 다 안 받아들였어요. 제안만 한 거예요. 자, 보시면. 통일신라 때, 이때부터 이제 불교 들어와서 이 하나의 마음을 가지면 된다고, 나무아무 타고 관세음보살만 하면 하나의 마음만 가지면 원효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골까지 가서 물 먹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싸우지 논쟁해야지만 논쟁도 화합하면서 아미타 신앙은 나중에 부처님이 와가지고 다 미리 부처님이 와서 다 쟤네 다 소원 풀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의상은 화엄령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관은 천수관음 해가지고 아픈 사람들 다 치료해주는 신앙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이 갔어요. 원효랑 의상이랑. 근데 얘는 중국의 화엄종에 가서 배워와서 우리나라의 화엄종을 만들었고, 얘는 가다가 해골까지 물 먹고 깨달아가지고 화쟁사상 아미타 신앙 한 거고. 자, 선종은 참선강조고, 이 선종 말고 교종은 교리를 보는 거예요. 교리. 여러분 얘는 경전을, 학교처럼 공부해가지고 경전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 경전으로 불교를 읽고 책을 공부할 수 있는 애는 중앙애들이야. 글자로 써있으니까 쓴 대로 그대로 해라 하기가 좋아요. 중앙애. 그래서 이게 얘는 오교 다섯 개가 유명했고, 다섯 개의 종파.
선조는 참선만 하면 돼. 깨달음만 얻으면 돼. 그러니까 지방호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서 9개. 구산. 그래서 9개 종파가 유명했어요. 선정과 규정. 지방호적은 선정, 교정은 5교로 중앙규정. 근데 대세는 뭐라고요? 풍수지리에서 풍수지리나 이런 도교. 도교랑 이게 참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도교를 결합해서 풍수지리로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데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도참사상이에요. 유학은 국학도 있었고 국학 또 대학에 대학 독서삼품과는 걸 만들어서 책 읽고 공부하게 하고 발해의 대학은 주자감이에요. 주자감 주자에 대해서 연구한 아버지 주자감 이렇게 대학 유학 공부를 하긴 했어요 이때도. 그렇지만 몇몇 관리만 했죠. 자 어쨌든 고구려 불교에 계승을 하고 이렇게 불교는 뭐라고요? 초반기에는 다 귀족들이라고 이렇게. 그러다가 민중으로 퍼진 거는 고려 시대지. 그러니까 다양한 불교 신앙이 있었어요. 다양한 불교 신앙.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는데 신라가 이제 통일 신라가 약해지니까 여기에 후백제도 생기고 여기에 후고구려도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후백제 견원이 만들었는데 아들들이 사고치니까 왕관한테 귀의해갖고 와갖고 여기서 멸방시켜버리고 신라는 이거 보고 쫄아가지고 쫄았나? 여기다 왕위를 여기다 받쳐버려요. 그래서 고려가 건국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발해가 실제로는 이제 백두산 폭발해서 멸망했다는 건데 멸망한 이유가 발해가 멸망하니까 여기에 있는 고구려 유민까지 흡수한 거예요. 발해 유민까지. 발해는 귀순했죠. 견원이 귀순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부터 고구려 쪽은 흡수하고 발해유민 흡수하고 견원도 귀순하고 나중에 신라 항복하니까 나중에 후백제까지 그죠? 쳐들어가서 다 맞서버리니까 후삼국이 통일된 겁니다. 자, 태조 왕건이 사신관제도하고 기인제도, 북진전체는 북으로 좀 더 전진하려고 하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신관 기인제도. 기인제도는 이 지방에 있는 귀족 자녀들 서울에다가, 개경에다가 인질처럼 잡아놓은 거고, 사신관제도는 지방에 있는, 요게 있는 그 지방으로 내려다 보내죠. 귀족들을.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거. 자, 광종 정도 되면 노비 안경법에서 노비를 검사해가지고, 노비를 평민이 억지로 된 사람 풀어주고 그런 거예요. 평민이 늘어야. 그래, 노비를 줄여야 귀족이 약해지고, 평민이 늘어야 세금을 넣으니까 왕권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왕권 강해지는데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직접 총리하는 신하를 과거로 뽑는 거예요. 근데 연호라는 거는 연도의 호칭이에요. 내가 황제가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동화생이면, 동화 1년이라고 해라. 그럼 동화 1년. 내가 1년 하면. 동화 2년. 동화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호가 뭐냐? 광덕도 있고, 고정은 광무예요, 광무. 이렇게 연도의 호칭을 하는 거는 황제가 있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황제가 있는 나라. 그래서 연도의 호칭을 딱 정하면 그거 1년. 그 왕이 살아있으면 황제가 2년, 3년에서. 돌아가시면 새로운 황제가 연호를 발표하고 또 1년, 2년, 3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중심이 황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종 때 윤성했는데 시무 28조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중앙관제 만들어라고 12개 도야 도, 12도에 지방관 파견하기 시작했다. 지방관 파견했다는 것은 왕권이 강해서 지방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중앙덕치는 이성육부, 쌍성육부에서 줄었네. 이성육부제고 중충원은 왕의 비설이에요. 왕의 도승지, 뭐 승지들 이렇게 중충원하는 것처럼 왕의 비사들. 어사대, 삼사. 삼사는 보통 세 가지 정도가 있어가지고, 왕한테 간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감찰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감찰도 하고, 간쟁도 하고, 왕한테 상소도 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대간이래, 대간. 도병만사, 특히 군사와 관련된 걸 빼고, 식목도 가면 뭐, 식물 심고 뭐, 이렇게 된가? 그러면 요거만. 이게 어느 나라야? 아, 고려의 통치체제. 그죠? 요것만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고려가 뭐라고요? 고려의 행정구역. 백과 사전 보면 되겠네, 고려.
고려의 행정이라고 쓰는 건 고려시대 통치체제라고 써야 되나? 요게 있네, 그죠? 읽어볼까? 세종 만명, 호적 보석, 북직면세, 민족 후전 10조. 광종은 노비 한국군, 과거제 왕건 강화, 성종 때 최승로가 신우 26조, 정치기구는 이성육부, 도병마사 16도감, 지방은 12개 도, 12목, 아니, 12개 큰 도시, 목사, 원님, 수령님이니까. 5개의 도, 양계. 그래서 북계하고 동계는 익류지역으로 자기들 수입안해라. 그리고 5개 도. 경기 속현주연, 향수부거, 이군육이, 주영군, 중영군. 과거제, 음서제, 이거 천거. 전식과 공음집. 이거는 전시와 시지. 밥과 뗄감. 이거는 공신한테 주는 거. 문벌기죠. 유교, 과거제, 곡자감, 향교, 부제학당, 한국사기. 불교는 향도, 연동해. 향도. 이 향교하고 헷갈려서 이거 잘 틀었네. 향도. 탈관에 대각국사육장, 풍수지리사. 이렇게 되네요. 요거 말고 더 잘 된 게 있었는데. 발해. 발해만 잠깐 보면. 이거 보세요. 정당성 아래 좌사성과 우사성이 있어요. 충인이 이후에 지혜 신 병형공 이렇게 있고 여기 삼조성 중대성 이렇게 이게 삼성이에요. 이게 육부고 그래서 중정대는 어사대 문적원 비서성 국자감이 있고 이렇게 향촌 발해 조선 의정부 밑에 2호 예병 형공 2조는 관리, 호조는 세금, 예식, 병사, 형벌, 공사 이렇게 있죠. 승정원 의금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은 3사, 춘추관 성균관이 있어요. 요거는 통일신라 통치체계. 그림. 됐나? 이렇게. 뭐 이 정도. 자. 경기도하고 오도 양계인데 이렇게 고려가 있으면 이쪽 북계고 이건 동계라 이쪽은 수비하라고 북계 동계 북쪽 동쪽 그럼 여기를 이걸 다섯 개로 나눴어요 다섯 개 이해됐죠? 오도 양계 중앙군은 이군 육이 지방군은 주영군 주진군 그다음에 과거제도 하고 음서는 높은 관리 자식들 그냥 관리에 등용하는 거. 과거 음서 천거도 있어요. 추천해가지고 어떤 사람 등용시키는가 천거. 자, 이자겸이 그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기가 도움을 줬는데 왜 나는 그 천대해 해갖고 반란 내려간 거고 묘청은 야 여기 있는 거보다 서경 지금 평양인데 서경으로 옮겨라 천돌에서 북진전투 좀 해라 수도 좀 옮겨라 라고 했는데 여기 김부식 일파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겼죠. 김식을. 아니 여기가 요 밑에가 요 밑에가 김부식 일파가 있는 데고 요 위에가 개경이에요. 여긴 개경이고 여기는 서경이에요. 여기 개경. 기존에 있는 수도. 여기는 서경. 평양이 있는데. 요 개경에서 지금 평양이 있는 데로 넓은 데로 옮기자. 하고 묘청이 얘기했는데 이 김부식 일파가 아 그전대로 해 옛날대로 해 하면서 이거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게 실패했어요. 나중에 문신들이 문장 공부하는 재상들인데 고려에서 문신이 무인까지 다 해버렸어요. 문무를 다 했어요. 근데 얘네는 이 문무를 다 하는 재상들의 밑에 있는 장군들인데 이걸 자꾸 너는 공부도 못한다고 막 두드러 패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어? 정중부, 이방 이런 무신들이 출세를 해가지고 이 문신들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힘으로 제압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요걸 흐르려고 흘러서 최충원이라는 사람들이 집안이 오래도록 최우라는 손자 자식까지 최충원 최우까지 오랫동안 집권을 했죠. 국제질서를 보면 송나라, 친교, 친하게, 남송, 뭐, 북송 때도 그렇고, 남송도 그렇고, 친교 실리 추가하고, 거란과 여질이 제일 많이, 그죠? 거란이 3차 침입 때, 고려, 송, 거란. 그러니까, 송나라하고 했을 때, 삼각관계 이루겠죠, 이렇게 삼각관계. 여기는 송, 여기는, 그죠? 거란, 여기는 고려. 그 삼각관계로 세력 분양을 하고, 여지는 윤관이 별문반.
이 거란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요쪽은 여진절이 거란족이 많았으면 요 오른쪽엔 여진이 많았어요. 나중에 이 거란족이 요 중국을 쳐들어가서 세우잖아요. 나라를. 그러니까 여진이 퍼져서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청나라 만들죠. 멍청 시대 청나라. 얘네는 금나라 만들고. 됐어요? 이제 몽골로 전쟁이 일어나고 원나라가 이제 고려를 간섭을 하고 몽고가 이때는 최전성기니까 몽고가 만든 나라가 원나라고 그래서 몽고풍 하지 마라 원나라랑 친한 걸 숙쳐 이렇게 개혁을 하려다가 실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죠. 어느 정도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건 원나라가 만든 기구 쌍성총관부도 원나라가 조선을 관리감독하게 만든 관청들 조그만 도시들 조그만 군사기지들 박살낸 거예요. 이제 정방, 도방 뭐 이런 거는 군사정권, 무신정부들 애들이 지들 모임이에요. 모임. 아 여긴 정방이야. 그럼 여기 막 군사정부의 핵심들이 모이는 회의기관이야. 이런 식으로 만든 거거든요. 전민변정도감 이런 것들 군사정부가 만든 거 아니 정방 이걸 다 폐지하고 공민왕이 내가 스스로 이렇게 여기서 의견을 다루자 하고 따로 설치를 했죠. 전민변정도감. 좀 쉬었다가 이어서.